여보세요? 네, 교수님, 저그 10만주 냈고 예.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 체결됐죠?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통정매매는 무엇입니까?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주식을 팝니다. 팔고 바로 32초 만에 또 주식을 사고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 씨가 주식을 내거싹다 팔아라고 해서 그 주식을 다 팔고 바로 32초 만에 다시 김건희 여사가 그 주식을 사는 장면의 녹취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2초 만에 중간에 다른 사람이 사가지 않게 하는 것이 통정매매이죠. 그래서 이 통정매매는 바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녹취가 있었는데 또 녹취가 나온 겁니다. 또 녹취가 나왔는데 대신증권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교수님, 그 10만 주 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 직원이 그거 누가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체결됐죠?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내가 내놓은 물건 10만 주를 누가 가져가네요? 라고 하는데, 아, 체결됐죠? 라고 김건희 여사가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신증권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토로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토로스 이쪽에서. 그럼 이 토로스는 또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주가 조작의 명사수, 주포라고 하죠. 김기현 주가 조작 선수. 김기현 주가 조작 선수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시에 3,30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셈. 이렇게 하니까 민태균이라고 하는 주포가 준비시킬게요. 그리고 또 김기현이 매도하라 하셈. 라고 하자 7초 뒤에 김기현 지시대로 3,300원에 주식 3만 주를 주식 8만 주를 김건희 여사가 매도합니다. 요건 7초 만이에요. 요렇게 지금 말한 아까 토로스가 8만 주, 10만 주를 사갔다고 하는데 그 토로스가 바로 이 김기현이라고 하는 주가 조작의 증권사 이름인 겁니다. 이렇게 또 드러났어요. 녹취가 또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아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에 올려놨어요. 22일 자동 상정되고 28일 특검 관련해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에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부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고 했던 것처럼 이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특검을 통해 수사되어야 합니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저그 10만 주 냈고, 예.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 체결됐죠?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그럼 얼마 남은 거죠?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 3,100원. 그 지금 그니까 남은 금액이요. 그니까 그거 해서 수익이 난 금액. 아, 수익 난 거. 그니까 아, 네. 다 해서 얼마가 됐냐고요. 10만 주가 지금. 이게 저 뭐야, 결제는 3억? 3억, 저봐한 900만 원? 저게 되겠죠, 이제? 아, 다 계산하면요? 네, 나머지 8만 주는 남아있고, 이제 8만 주 남아있고, 한 3억이요? 그렇죠. 3억 1000. 그 정도 되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10만 주판 게. 예, 알겠습니다. 예, 8만 주 남았어요. 예.